두 명이나 빠둥빠둥 유방 하나나야 빠둥빠둥 유방 빠둥빠둥 라라라 그러려면 내가 좀 낑기 그려야 돼, 여러분들. 이거 일단 좀 치우고. 이거는 뭐냐? 얘 뭐지? 그리고 이거는 이건 이거 이렇게. 이렇게 선물 받았어요. 무지랑 이렇게 선물 받은 것들 엄청나죠? 꽤 많이 받았어요. 화장품도 많이 받았어요. 아, 그리고 화장품도 받았어요. 스킨 로션도. 근데 거기 다 썼어. 거의 다 썼어. 아니, 그리고 그 SK2 여러분들 굉장히 비싼 거 아죠? SK2 있잖아. 그거를 150만원에치 있잖아요. SK2에 모든 걸 다 있잖아. 거기에 있는 모든 바르는 것도 싹 다 주문해가지고 150만원에치 SK2 선물을 보내줬어요. 스킨 로션. 그리고 크림이랑. 그리고 모니터 선물 받은 거. 본체 150만원짜리 선물 받은 거. 굉장히 많아요. 선물 받은 거는. 그리고 여기서 공개되지 않은 사소한 그 애기 옷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사소한 뭐 이제 크림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편지라든가, 그리고 이런 선물들도 굉장히 많이 왔어요. 제가 공개를 안 했을 뿐이지.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선물들 보내주시고, 엄청 어마어마하고 엄청 비싼 것들, 아이폰이면 마이크 100만원짜리면 모니터는 다 해가지고 70만원짜리고 두 개 해가지고 그리고 옆에 본체 15만원짜리에 어쨌든 이런 많은 선물들 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아마 아무리 잘 나가는 BJ도 아이폰 선물 받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여러분들. 짱짱민 애기한테도 잘 쓸게요. 설아, 보행기 사용하실 예정이신가요? 이거 보행기가 뭐야? 이렇게 걸어다니는. 이렇게 자꾸 걸어다니는 거? 아니, 그런 거 생각해본 적 없는데 그것도 필요한가? 그거 생각해본 적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사야 될 게 뭐지? 유모차인가? 유모차만 사면 되지. 필요하면 보내드리려고요. 보내주세요. 그럼 잘 쓸게요. 우리 갓님은 뭘 줘도 다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아니라 뭔가가 있을 때만 1000명이고 1500명이고 500명이 들어오잖아요. 아니면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200명에서 히로리님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 남았을 때 150명에서 막 이런 식으로 시청자들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선물을 많이 해줄 줄 몰랐어. 공개 안 한 선물들도 많아요. 개인적으로 사소한 선물 들어온 것도 있잖아요. 애기 옷이라든가 뭐 애기한테 바를 크림이라든가 바디워시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 선크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선물 많이 왔어요. 보내신 유모차 택배가 오셨습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크네. 무슨 이거 털고 와도 되는 거라 했는데. 우리 봅시다. 이거를 접시용이래요. 뭐야? 이건 앉는 건가? 이거 뭐지? 와우. 됐다. 우리 간님이 두근두근 거릴 거야. 하루에 그러니까 해봐. 봐봐. 뜯어봐. 빨리 보자고. 안 그래도 유모차가 필요했는데. 아니, 싫어. 유모차는 또. 여러분들이랑 같이 놀았었단 말이다. 이거예요. 과도라서. 응? 와, 그거 딱딱한 거다. 그치? 근데 그거 아니면 어차피 할 수가 없잖아. 괜찮아. 칼 이렇게 갈면 되니까. 응. 와, 그렇게 세? 그게?
가위가 될 것 같은데. 그거 제대로 안 뜯어진 것 같아. 아니면 이거 그거 말고 이걸 이렇게 자르면 안 돼? 아닌가? 가위가 더울까? 이건 일단 이렇게 하는 거 여기서 이게 밑에 가야지. 이게 밑에 가야지. 이걸 어디다 꽂아 이거. 이거 그걸 꽂는 건가 봐. 그렇다고 강제로 그럼 하면 어떻게 해? 그러다가 고장나는 거지. 고장이라는 게 뭐. 뭐 강제로 안 했어. 강제로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까? 어, 강제로 안 했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좀 짠하게 좀 하지 말고. 아직 하루 어떻게 이제 알게 해줘. 내가 나가서 안 됐잖아, 그래서. 아, 싫어. 나가서 한번 답답하게 더 어리도 말 거잖아. 이렇게 하니까 더 모르겠다. 뭐 할까? 근데 이거. 아니야. 응. 이거 여기까지 안 들어가는데? 보자. 이거야? 밑에부터 씌우래요. 밑에부터 씌우래요. 밑에부터 이렇게 가서 저를 뒤로 가서 당겨야지. 이렇게 해서 최선을 해서 넣는 거지. 그래서 내가 자꾸 이거 하라 그랬지. 자꾸 열어야 해서 들어갈 거 아니야. 어? 힘겨 들어가잖아. 내가 자꾸 왜 열었댔어? 이제 알겠어요? 네? 어, 이거라고? 아, 당연하지. 딱 봐도 이거구만. 맞네! 야! 사과해! 미안해. 아니,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맞아? 맞잖아,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거라고? 언제 해줄게. 어, 뭐야? 아, 진짜. 여러분, 내가 맞췄어요! 와! 와, 어떻게! 어떻게 나보다도 몰라? 와, 대박. 그럼 여기에 이렇게. 아, 아니, 인정 안 해? 내가 맞춘 거? 인정, 인정. 와! 오케이. 와, 하루 종일 구멍을 잡고 있어. 그 구멍을 들어갈 수가 없잖아, 손인데. 와, 네, 진짜. 됐다. 와, 내가 맞춘 거야, 이거는. 당신이 맞춘 게 아니야. 저게 아니야, 아니, 맞아. 봐봐. 뭐 저게 아니야. 이때도 싶어서 쳐다보지 마. 이게 맞으니까. 이게 맞아요. 아닐 리가 없어요. 딱 맞는데, 여기 아니면 입구가 없는데. 맞아요, 이거. 완성? 여기 그만큼 안 크잖아. 아니지. 앉혀봐. 들어봐. 발 씌워봐. 발 넣어. 그렇지. 끼워봐. 범벅이 똑똑, 그쵸?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발도 덮어줘. 걔도 사람이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얘 지금 얘가 얘 불만에 있어 보여. 왜 이상한데 찌르니? 이제 짜증내고 있어. 아이님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나 안 봤을 때. 얘 지금 사자가 불만이 있다니까? 빨리 좀 해. 뭐해? 아, 그거 잠그는 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아, 진짜 왜 그래? 이거 어떻게 하더라? 아, 열대 어떻게 열었는데? 열대. 아, 나 진짜. 아. 이러니까 맨날 내 머리 이렇게 잡혀가지고 머리카락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어떻게 하더라? 아 진짜 어떻게? 아 진짜 속 터져. 여러분들 내가 사실 머리를 이렇게 해놓은 이 이유가요. 내가 맨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머리가 여보 지금 사자라 여보랑 다를 게 있다 생각해 머리가? 아니 어떻게 하더라? 아! 좀 왜 그래? 사람이? 오. 아. 아니 애기 이럴 때 한참 그렇게 해봐. 애기가 답답해야지 울지. 이것도 껴야 되는데. 이거 껴. 낄 곳이 없어. 아니 그것을 뺐으면 낄 곳이 당연히 있을 텐데. 아니 해봐. 이것도 이상하다 되게. 아니 뺄 때 그러니까 명심해서 보면서 뺐어야지. 그 애 빼면 어떡해. 아니 귀신이 효과를 넣으시네. 뭐 귀신이 효과를 넣으시네. 여보가 살짝 무식한 거지. 해봐. 뭐 봐봐. 이거 너는 패지거든? 생각대로 해봐. 이거 세로 해봐. 아, 일단 얘 빼고서. 짜증나게 하고 있네. 꽂아. 이렇게 꽂았지? 붙여봐. 반대, 반대쪽도 꽂아야 돼. 아, 나 진짜. 아, 구멍이 없다니까? 기다려봐. 웃지 말아봐. 구멍이 없을 리가 없잖아. 근데 없잖아. 뭐 없잖아. 내가 맞출 순간 재산알이다 진짜. 오케이? 인정? 인정하는 부분이지. 맞출 순간 알지?
세상에 이렇게 무식한 부부는 또 없을 거야. 아예 그래, 그나마 내가 청명했지. 야, 이게 자꾸 빠지니? 야! 이거 안 되잖아. 아니, 미치겠네. 밥 안 넣어놓고 막장에 막판에 막판에 왜 이래.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떨어졌어. 아. 아니, 그 앞에 건 떨어졌다니까? 이거 떨어졌다니까, 지금 이거? 여기, 여기 꽂아, 여기 위에 있던 거다. 어. 이거처럼. 이것처럼 이제 꽂아져 있어. 이렇게 웬만하면 잠그고 닫고 자꾸 뒤에 이불 잡고. 아니, 뭐 잠궜어. 어, 최선을 다해 잡고. 미안. 그 가방 여기 씌워봐. 우리 어디 갈까? 말해, 말, 말해. 어디 갈까? 여기 좋아? 어디 갈까? 어디 갈까? 왜 멈춰놨어? 아, 이런 기능도 있다는 거지. 아, 멈추는 기능도 있다고? 그래. 어디 갈까? 말만해. 어디로 갈까? 송진으로? 평양으로? 애기 춥대! 이렇게 내놓으면 어떻게 애기 추는데? 얼굴까지 씌워봐. 얼굴까지 씌울 수 있나 봐봐. 이거? 어. 숨 차지 않을까, 그러면? 숨 차지. 응, 오케이. 이렇게 해야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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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설아야. 설아야, 어때? 마음에 드니? 설아야, 어떠니? 행복하니? 설아야, 좋니? 아, 나도 괜찮은 것 같다고? 이렇게 막 세게 흔들어봐. 막? 오, 안전해. 안전하지? 어. 괜찮아. 이 안전벨트가 제 역할을 했어. 어, 안전벨트가 있으니까. 아, 진짜 왜 그래, 이 녀석. 야. 어? 얘, 내 소중한 사자야, 내 소중한 사자, 사자! 똑바로 갖다 놓는다, 칠시. 엄마랑 같이 가. 안전하네, 이렇게 두 번이나 했는데도. 엄마 사자. 아, 사자, 사자 지금 다 빠져있잖아. 똑바로 엄마 곁에 두라고. 어, 간다. 오케이, 가지고 나가. 다 가지고 나가. 이제, 아! 아니, 왜? 아니, 우리 애, 잠깐만. 야, 이렇게 짓고 다니면 사람들이 진짜 호랑인 줄 알 거 아니야. 여러분, 여보. 여러분들,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보셨어요? 제가 사람이 아닌 호랑이를 짓고 다닙니다. 보셨나요? 우리 진짜 유치하다. 야, 사람이 이렇게 호랑이가 잘 어울리냐? 호랑이 잘 같아. 여보. 그치? 호랑이가 자리 같지 않아요? 어. 바퀴가. 새 거여 갖고 보들보들 스무스하니. 그래, 빨리 갖고 나가 이제. 이거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 밖에 나갈 때 이거 갖고 나기가 좀 그렇다. 왜? 너무 새 거라. 너무 새 거라서? 아니, 새 거 쓰라고 쓰이는 거야. 그래도 평소에 집에서 갖고 있을 순 없잖아. 우리 서로 다 큰데. 평소에 갖고 있을래. 아쉽고 내년 봄부터는 데리고 태울 수 있어서 좋아요. 내년 봄까지 잘 참아야겠다. 두 가지는 우리 남편을 못 찾는 건 내가 찾았고요. 두 가지는 어쨌든 머리가 내가 좋았어. 어찌 선물해 줬거든요, 여러분들. 어? 아, 괜찮아. 나보다 더 잘 알아. 이게 시아가 보낸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매니저. 아니, 아니, 지혜. 아, 시아! 내 맨날 시아, 시아가지고 자꾸 헛돌려, 여러분들. 아, 또 내가 시아라고 했지. 지혜야, 지혜야, 미안해. 내가 맨날 시아랑 카톡을 하다 보니까 지혜야 미안해. 우리 지혜 들어와 있니? 안 들어와 있기를. 아, 들어와 있어. 안 들어와 있기를 바랬는데 들어와 있어. 아, 갖고 가지 마. 다 보여준단 말이야. 어디지 지금. 갖고 와. 지혜씨. 내가 거란 말이다. 내가 다 하나씩 먹어볼 거란 말이다. 이거 중국 거야? 일본 거야? 어, 일본 거 같은데? 너 일본 여행 갔다 왔니? 지혜야? 일본 여행 갔다 온 거야? 내가 먼저 먹어본다니까. 아, 뜯지 말라고. 뭐? 약 아니야, 약? 뭔 맛이야, 이거? 지혜야, 너 언니 건강 챙기라고 과자에 약을 넣었니? 약에 대한 과자를 사온 거니? 아니, 언니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 내가 지금 약을 먹는 기분이거든. 양처가 있잖아.
언니 건강챙이라고 쓰러지지 말라고? 약맛, 약맛. 약이랑 한약 같은 맛, 그런 맛이에요. 이게 똑같은 건가? 다르구나. 일단은 이게 이거 먹어본 거고. 이거 똑같은 거야? 다르다. 다르다고? 맛이 달라. 아, 맛이 다른 거구나. 이거 다 뜯어놓으면 어떡해? 먹지, 이거 다 저거 테이프 붙여놓고. 아, 테이프 붙이면 돼? 이거 뭐 같은 건데 다른 맛이래요. 먹어봅시다. 이거 맛있네. 이건 그거네. 똑같이 맛이네. 똑같이 맛. 이건 똑같이 맛. 이게 무슨 맛이냐? 똑같이 맛인데 이게 이름 읽어줄 수가 없는 게 감자칩. 아, 써놨어. 희아가 써놨어. 감자칩인데. 또 희아는. 아, 지혜야. 아, 지혜. 얘네 둘만 연락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헷갈려서 미치겠네. 지혜야. 아, 지혜야, 그게 다 써놨구나. 감자칩. 방금 먹은 거는 감자칩. 이거 먹어보자. 이게는 뭔데? 어, 이것도 써놨어. 감자칩이래. 이것도 감자칩이래요. 일본 거라서 내가 모를까봐 다 써놨어. 거기다 놓지 마. 보인다고 놓지 말란 말이야. 뭐야? 엠마이미님 구독 감사합니다. 이거 먹어봐. 진짜 맛있어. 대박이야. 여보, 이거 먹어보라고. 진짜 맛있다니까? 여보, 니 이제 내 말 무시하지? 여보, 이거 먹어보라고. 전맛이야. 아니야, 이거 맛있으니까 이거 많이 먹어. 아니야, 진짜 먹어봐. 진짜. 여보. 맛있는 거 어떻게 내가 먹어, 여보. 아, 맛있는 거 같이 나눠. 하나, 둘, 반. 셋, 반. 넷, 반. 다섯까지만 센다. 왜 먹으래? 다섯. 씹어. 맛있는데 이거? 이거 맛있다고? 이거 내 스타일 아니야? 이거 무슨 맛인데? 이거 무슨 맛이라고? 아, 치즈 맛이네. 그러니까 여보 스타일이네. 아, 이거 맛있는데? 이거 맛있대. 남편 스타일인가 봐. 지혜야. 내 스타일 아니다. 내가 치즈 안 좋아하거든? 이거 왜 나 감자칩? 아, 내가 감자칩 좋아한다 그러니까 얘가 나 감자칩으로 보냈구나. 이게 일본 감자칩인가 봐, 여러분들. 갖다 놓지 마. 여기 놨다가. 네. 이거는 그냥 먹을 만하다. 자가비 감자. 자바기? 오, 진짜 맛있어. 이게 맛있다고? 먹어봤어? 뭔지 알아? 어우, 지금 눈이 떴어. 이게 대박이. 진짜 감자인데? 와, 이거 먹지마, 이거 먹지마. 내 스타일이니까. 이거는 설아 그 분유통을 씻을 때 쓰라고 우리 지혜가 아이스크림 모양 스펀지 사용용도 설아 젖병 세척, 터블릿 세척, 기타 등등. 이거 그걸로 쓰자. 초콜릿 고구마 맛이래. 한번 이거 먹어보자, 우리. 먹어보면 되겠잖아. 아, 먹어봐야 돼, 같이. 이거 노란 거 먹어봐, 여보가. 내가 핑크 먹어볼게. 그럼 노란 거 먹어. 단맛이 교환했어야지. 아, 속에 건 똑같아. 믹스가 땡기는 맛이다.
완전 설탕이다. 근데 좀 완전 부드럽다 이거. 응? 대한민국에 있는 초콜릿이 아니야. 딱딱한 게 아니야. 너가 응? 이거는 고구마 칩인데 과자래. 고구마 칩 과자. 이거 어떻게 뜯어? 여러분 되게 많이 보냈어. 이거 봐요 여러분들. 손이 됐다 크다니까 지혜가. 이것도 뺀 거래요. 박스가 큰 게 없어서 다 뜯어 먹을 건 아니죠. 일단은 몇 개만 뜯어 먹어보게. 고구마? 고구마 맞나? 맛있다고? 괜찮아? 고구마 맛. 고구마. 어느 것도 먹어볼까? 이거? 과자, 치즈 맛이라는데. 아쉬워! 치즈만 안 뜯을 거야! 치즈만 이런 거 좋아하니까 뜯자는 거잖아. 어차피 안 좋아하는 건데 뜯으면 안 되지. 그 뭔데? 비스켓 과자. 이건 먹어본 적이 없네? 이거는 안에 잼 들어간 거네. 여기 핀이 있어. 범명 언니, 안녕하세요. 여행 갔다가 언니 생각나서 이것저것 조금씩 사봤어요. 여행 가서 내 생각을 사봤대. 개감동. 아마 많이 부서졌을 것 같은데 이해해주세요. 언니를 알게 돼서 너무 좋아요. 유유. 희 언니랑 열심히, 거지 같은 걸 파워 관리할 텐데, 오래오래 방송해주세요. 물론 언니 스트레스도 풀면서 건강하게 그래야지. 그래야 쭉 할 수 있으니까요. 글씨가 왜 이렇게 날라리 같는 걸까요? 우리 언니 여튼 화이팅. 와, 글씨체 엄청 이쁜데 무슨 날라리 같다는 거지 대체? 감독. 우리 희야 감독. 우리 희야가 아니라 우리 지혜? 미안해. 우리 지혜랑 희야랑 자꾸 헷갈려서. 이해해줘. 나 머리 나쁜 거. 수프래요. 이거 수프야? 그럼 수프로 이렇게 지금 생으로 먹을 수 없는 거라는 거야? 대답을 해줄래? 나 혼자 말하는 거잖아. 대답을 하라고. 아니 아니 말을 하라고. 아, 스트레스. 여기 됐다 큰 게 있어. 이거 뭘까? 아 줘봐. 아 달라고. 아 내 거야. 아이폰이나 소장인데? 에이씨. 장난치게 따로 있지. 선물이야. 생일 선물이야. 병아리 모양 만주? 딸기맛? 만주? 만주? 와 이거 완전 무겁다. 이거는 이걸 뭐냐 건약 젤리래. 건약 젤리 귤맛이라는데. 이거 내가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건 좋아할 것 같은데. 줘봐. 이렇게 생겼어요. 아, 이거 뭔가 고급스럽게 생겼다. 아, 얘 일본 여행 갔다 왔네, 시아가. 빵 같은 건데? 되게 부들부들 거리는데? 엄청 부들부들 거리는데? 이거 지금 내 거 갖고 가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 색깔 이래요. 이래요. 신발이야? 신발인 줄. 여러분 내 거 훔쳐갔잖아. 갖고 와. 이리 와. 여러분이 내 거 훔쳐갔어 하나. 이거 나쁘지 않다. 배고플 때 먹으면은 딱인데. 근데 생기게 좀
저게 뭐 뭔데 그게? 나한테 줘봐. 우리 남편 주는 게 뭔데? 과자 치즈 맛. 아 치즈 맛이네. 한번 먹어. 나 치즈 안 좋아하잖아. 그래도 괜찮아. 카라멜 같은. 우와! 왜 이렇게 녹아? 그치. 왜 이래? 줘봐. 카라멜. 여러분 이거 대박이에요. 완전 이건 입에 녹아. 자 이거 갖고 와. 안 먹으면 됐고. 우와. 근데 물이 어지게 땡기네. 나 물 먹고 있는데. 여보 이거 음료수를 안 돼. 물로 돼야 돼. 물 갖다 줘 여보. 여보 물 줘. 아, 이거 하나 먹으면 그냥 스트레스 싹 풀리는 거 아니야? 카라멜 이거 뭔가? 이 빵 먹어봐. 아니 먹어봐 진짜 대박이야. 이거 내 스타일이야. 그리고 어쨌든 이거 보시면 이건. 와, 아 글을 써서 보냈어. 와 성격이 장난 없다. 와 뭔지 아 글을 써서 보냈어요. 와 지혜 대박이다. 제일 끝에는 이거 라면. 와 일본 라면도 있어. 야카소라 라면이래. 먹는 방법 잠깐만. 우와. 수발면인가? 어 먹을 생각 하지 마 이거는. 이거 진짜 내 거야. 지혜 나를 위해서 보낸 거야. 아니 여보 해줄래 지금. 아니야 지금 안 먹어. 지금 배 안 고프단 말이야. 어 이것도 내 스타일. 이것도 내 스타일. 이거 내 스타일이다. 어 계란 과자잖아. 계란 과자 좋아해. 어쨌든 이거랑 그리고 와 글을 안 쓴 게 없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있잖아요. 이게 보내면서 애들이 애가 글 다 이렇게 써서 보냈어. 이렇게 과자에다가 다 정성이 장난 아니야. 화면에 써서 그래요. 갖고 나가줘.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여보 너무너무 사랑해. 카라멜 떨어졌다. 여기 상을 뒤에다 갖다 놔줘. 응? 응? 뒷모습으로 가면 되잖아. 아까 갖고 왔잖아. 가져온 거한테 갖다 놓은 것 같아. 여보! 와 대박이다. 나 특이한 맛 다 먹어보고 되게. 그럼 입안 온통 지금 불렀어? 응? 불렀어? 불렀냐고? 어. 응 빨리 가라고. 설아 밥 먹으라니까. 아까 안 먹었지? 푸딩 같은 느낌. 아니 푸딩은 먹어요. 푸딩 같은 느낌인데. 맞아요. 푸딩 같은 느낌. 이게 좀 더 질기고 이게 좀 더 안에서 많이 좀 놀아나고 좀 더 좀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푸딩 그거 먹지. 조그마한 거 그거는 괜찮아요. 이거 푸딩 느낌이 난데 푸딩 느낌을 떠나서 나는 일단 살짝 지렁이 맛 나. 지렁이 나 느낌이 나. 나. 그대 향기 내 맘
혹시